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여당 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 준비를 위한 여론전에 또 한 번 착수했는데요. 오늘 관련한 정치권 소식들 짚어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쏘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행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했고요.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 대표의 행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정치 지도자의 일정이라는 건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 여권에는 큰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심도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어떤 설득 작업에 나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보고 그중에서 영남권, 특히 TK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핵심 지역이고 국민의힘의 뭐 핵심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과 홍보 효과를 높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난 전당대회를 해고해보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 기반은 수도권이 조금 더 강세였고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부분, 특히 영남권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그런 행보 일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비슷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의미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확고히 해야 될 필요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어떤 그 리더십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좀 부족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친한계 의원 모임을 하면 20여 분이 모인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공동의 정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결속력을 가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어떤 선뜻 이 결행 어떤 대통령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결행할 정도의 아직 결속력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뜻을 대통령이든 이 당내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가 확고해야 되는데 63%의 지지율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 뒤에 어떤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관계 설정에서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힘을 키워서 독자 힘을 키워서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이런 정도의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지지층에서부터 본인을 지지하는 걸 확고히 좀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의 어떤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고 또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그 첫 번째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친한계, 친윤계 갈등을 좀 언급해 주셨지만 그게 또 최근에 부상한 이유가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잖아요. 당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마저도 좀 엇갈린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 대표가 계속 특별감찰관을 좀 주장하는 이유 역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미 지금 뭐 당의 국민의힘의 위기 또 보수 전체 위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특히 불거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라든가 명태규 씨 관련 의혹 또 뭐 공천개입 국정개입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요구를 대통령을 만나서 전달했는데 전혀 관철되거나 대통령이 그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카드는 특별감찰관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실 주변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유일하게 남은 게 그거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당내 어떤 명분과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의총을 통해서 표대결을 하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특별감찰관제를 이 축으로 해서 당내 지금 뭐 세력 다툼을 하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 꼭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는 당내 어떤 세력 그 관계에서의 필요한 어떤 의제이고 실제는 내심 특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한 대표가 가진 뭐 유일한 카드라고 보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좀 추진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들이 지금 위기징후를 알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국정의 동력, 추동력이랄까?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임명하신 5대 개혁 같은 경우에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저출생 아닙니까? 그게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사실 있고요. 또 당이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있고 이런 위기는 지금 여권 전체가 공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검법,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법은 사실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고 특검 추천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14개로 지금 늘려놨고요. 이걸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뭐겠는가. 한동훈 대표는 그걸 특별감찰관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든지 지금 해야 된다.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지금 없다고 보고 지금 가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문제도 뭐 당론이니 아니니 논쟁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권 전체에 울리는 위기징후를 볼 때 이것과 연동해서 갈 만큼 한가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서 특별감찰관제가 하두가 될 경우에는 네.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분산되거나 누그러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참 고심이 깊을 것 선택지가 같아요.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의총에서 표결에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당대표가 당 내외를 통화를 하는 거 관할하는 건 맞는데 네. 원내대표의 권한을 제약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원내의 이슈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의원총회에 있고 그 의원총회를 원내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대강으로 밀어붙여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서로 표결을 붙인다 하더라도 표결에서 진적이 승복을 합니까? 하지 않거든요. 정치라는 게 이게 뭐 반장 뽑는 거하고 다릅니다. 졌으니까 승복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수면 위로 올려서 확인하는 작업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표대결로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당에 지금 중진연석 회의를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당내 중진들께서도 중지를 좀 모아서 네. 예, 중재 작업을 좀 하고 조정을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양측이 과연 중용을 어떻게 좀 찾아 나갈지 여당 내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중립지대 의원들의 움직임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한 대표를 조금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립지대에 계신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행보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내 그 세력 다툼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친한계, 친윤계, 중립지대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질 수 있을 만큼 지금 당내 세력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오히려 이제 친윤계도 어떤 정체성을 갖춘 결속력이 있는 의원들 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냥 성향적으로 그렇게 분류는 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어떤 정치적 움직임이
직접 나타나는 어떤 세력화된 움직임은 없거든요. 친한계 의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0여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3대 요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적 어떤 명운을 걸고 과거에 하던 방식 어떤 연판장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변화를 압박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기명으로 이름을 올릴 의원이 20여 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친한계, 친윤계, 중립대 이게 세력 다툼을 통해서 실제 어디가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어떤 당내 어떤 뭐 이런 거는 지금 그 단시간 내에 형성되기는 어렵고 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몇몇 대표적인 의원들이 양측을 서로 비판하면서 이 보수 세력 내에서의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특별감찰관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의총에 회부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을 의총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총에 붙여서 다수 의사를 결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 전체로 보면 치명상이 될 거거든요. 극단적 분열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결국 11월 15일 적어도 11월 15일까지는 특별감찰관제를 놓고 계속 이런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기대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뭐 본인은 아마 그 유죄를 확신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계기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의총에 회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주셨고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라든가 이 의혹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감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명태균 관련된 의혹들도 이미 과거 2022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언제 임명이 돼서 이 부분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감찰해서 필요하면 수사에 넘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적 한계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특별감찰관제가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법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3인 중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을 명확하게 의혹을 규명하고 감찰을 통해서 필요하면 수사 의뢰하고 이런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은 예방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혹은 지적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예방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특검법이라는 건 사법 처리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22대 국회 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특검법을 가지고 계속 여권을 밀어붙이고 정부를 밀어붙였는데 특별감찰관제가 만약에 수용이 되면 이 분위기와 이슈가 분산되고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1월에다가 모든 거를 맞춰서 지금 밀고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1월 14일 날 김혜경 여사 뭐 1심 선고, 15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1월 25일 날 위정교사죄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특검법도 11월 달에 처리하겠다. 그다음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당론으로 발의해서 11월 달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민주당은 받을 지도 없고 할 리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오로지 11월 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오르는 시점에 맞춰서 전국을 흔들고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예방적 조치라든가 문제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겁니다. 네,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뭐 전후로 좀 여러 가지 분수령이 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추진 중인데 그럼 그 시기를 15일 전으로 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두 분 마음이 아니니까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바쁜 거거든요. 시점을 빨리 던진 거고 그쪽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틈이 보였을 때 그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15일 날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지금 당내 문제도 해결해가고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한편으로서는 당대표로서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나쁜 카드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필요성은 양쪽 대표 두 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시간을 질질 끄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당겨서 할 거다. 아마 아. 제 생각으로는 11월 초순쯤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 초순이면은 뭐 전망하신 대로 만약에 된다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바라보는 두 대표의 회동 좀 어느 시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 공통된 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누가 어쨌든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것처럼 민생 의제는 필수적일 거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최근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분에 대한 정책 부담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털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만날 때 던졌던 세계 요구안,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해소.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다를 리 있겠습니까? 이 부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죠. 올려서 결국에 이제 방식의 문제죠. 그건 뭐 한동훈 대표와 특별감찰관의 제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여전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도 국민의힘 내에서 확고한 어떤 당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과단성 있게 결단성 있게 실제 실천력까지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감찰관제로 당내에서 어떤 이 불씨를 지펴놓고 결국에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방식 그 중간에 이 대표회담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에 대해 제기된 그 한계와 문제 그리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정책 미래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이 부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한동훈 대표는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주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